첫사랑. 6살이 되던 해 나는 할머니 댁에서 그만 살게 되었습니다. 엄마와 도시로 가서 살게 되었거든요. 울적한 마음으로 나는 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집 근처 숲에게, 뒤뜰의 토끼와 닭들에게, 내 놀이 친구가 되어주었던 이웃집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. 도시로 간 엄마와 나는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. 단지에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내 친구는 없었어요. 그나마 좋았던 건 내 방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습니다. 엄마가 일을 나가시면 나는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 유치원에 가야 했습니다. 유치원은 아주 가까워서 거기 있기 싫어지면 집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죠. 유치원에서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. 제일 기억나는 건 점심 식사가 끝나면 방 안에 접이식 침대를 여기저기 펼쳐놓고 한 시간씩 낮잠을 자야 했다는 거예요.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게 나는 제일 힘들었습니다. 날씨가 좋으면 정원에 나가서 놀 수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풀숲도 있었어요. 겁 없는 남자애들은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했습니다. 여자애들 몇몇도요. 나는 용감하지 못했습니다.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곧바로 눈물이 터지곤 했지요.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시골에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던지요. 벌을 받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무슨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지는 모르지만요. 그때 이후로 우리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.